퇴근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해? 벌레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강아지 짖는 소리도 안 나고, 사람 소리도 안 들려. 이게 무슨 일이라? 어? 뭐야? 집 앞에 저게 뭐야? 어? 어? 저거 뭐냐고? 저 귀신 아니야? 어?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거 뭐야? 저 우리 집 앞에 저거 뭐냐고? 아, 귀신이다! 저렇게 뻗는다! 넌 귀신 아니에요? 넌 누구니? 저는 신비라고 해요. 오, 그래. 네, 아무튼 아저씨가 이 집 주인 맞죠? 그래. 이겸현 씨. 그래. 저는 신비라고 하는데 여기 제 그 두억 신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나쁜 녀석. 그래. 그 녀석이 지금 지옥의 문을 열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괴물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아니, 그래? 아니,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저 귀신들이 만 세상에 나온다면 우리 지구가 폭파되는 거 아니야? 에, 지구는 멸망할까요? 아무튼 저기 지금 제 지옥문에서 괴물들이 다 나오기 전에 빨리 여기 제가 준비해놓은 바리게이트랑 무기들로 여기 퇴마 아이템들로 아니 너 바리게이트를 쌓고 네가 여기서 퇴마템을 좀 구해놨구나. 아, 그럼요. 저도 퇴마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 괴물들이 오지 못하게끔 바리게이트를 먼저 치는 건 어때? 바리게이트를 치자. 빨리 치자.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저 괴물들이 엄청 많아. 빨리 바리게이트를 치자. 자, 빨리 쳐요. 못 오게끔 빨리 여기 빨리 봐. 빨리 이렇게 못 넘어오게끔 빨리 쌓자구. 자, 빨리. 그래. 잘하는구나 너. 괴물들이 나오는 순간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 이거지. 아이, 진짜 큰일 나요. 근데 너는 왜 정체가 뭐니? 외계인이니? 아니요, 저는 신비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신비인데 이름은 신비인 줄 알겠는데 뭐냐고, 정체가 뭐냐고. 저요? 저는 초록색 괴물이에요. 너 도깨비로구나. 어떻게 알았지? 말은 쭉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생겼어. 도깨비처럼 생겼더라고. 아니, 이건 근데 신비야, 이건 뭐야? 여기 이상한 아이템이 있어. 그거는 레이저예요. 아, 레이저야. 이걸로 그러면 못 오게 막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럼요. 오케이. 알겠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어. 그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야, 이거 지나가면 아픈 건가? 그치? 지나가면은 데미지가 달아요. 하지만 저희는 인간들이라 데미지를 안 달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알았어. 빨리 내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지켜볼게.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말이야. 진짜 이거 지구가 자칫하면 멸망하게 생겼네요. 그래. 근데 너는 도깨비인데 뭐 금나와라 뚝딱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 직업 안 해먹고 살죠. 아, 그래. 아유, 그럼 너 돈이 없구나. 아니, 돈이 없어서 지금 퇴마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귀신들을 막아주면 뭐 사례금 같은 것도 없는 거 없겠네. 사례금은 없지만 지구가 막는 걸 멸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구가 멸망한 걸 보고 싶으신 건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만만하지 네. 않단다, 도깨비야. 아니, 저는 그냥 딴 데 가서 살면 되는데 그쪽은 지구에 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너 잘 막아보자구나. 아, 근데 우리 애들이 신비 아파트 재밌게 보던데 너 혹시 아파트에서 온 애니? 아, 네, 맞아요. 여기 앞에 있는 부자 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신비 아파트거든요, 이름이. 신비 아파트는 거지 동네라던데. 어쨌든 지금 신비 아파트를 모욕하신 건가요? 이렇게 귀신들이 못 넘어오게 막아놓으면 된 건가?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여기 입을 옷이 있어. 네, 제가 이제 맨몸을 막 힘들 것 같아서 아이템을 준비해왔어요. 이거 완전 군인 같은 거. 너도 입었네? 아, 그럼요. 저도 입을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퇴마템을 꺼내야겠네. 마음껏 가져갈게. 아, 그럼요. 실례 좀 할게. 그래.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필요할 때마다 써야겠구만. 스나이퍼도 있어. 오케이. 좋구. 정말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거 맞지? 이거 그냥 총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정말 퇴마템이에요. 아주 좋은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와, 이거 완전 개틀린 건인가 봐. 어쨌든 저 괴물들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그치? 아, 이 두억신이가 이제 나오면은 큰일 나요. 주옥신이가 왔나 보다. 애들이 온다. 아니, 저기 뭐야? 저 위에서 뭔가 있어. 와! 오! 그래서 풀려 돌아온
저주받은 두억신이다. 이럴 수가. 두억신이 저주를 풀다니. 아니 두억신이가 나타난 거야? 저게 보스란 말이야 그러면? 저 녀석이 지금 저희를 큰일 나게 할 거예요. 지금 멸망시킬 거라고요. 지옥에서 봉인된 귀신들을 데리고 고스트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벌하러 왔다. 너희들은 죽었어. 이럴 수가. 큰일 났다. 신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괴물들이 몰려올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 맨 끝에 보이는 빨간 녀석 있죠? 오고 있어! 그 녀석들이 오고 있다! 빨리 쏴! 빨리 쏴요! 쏴요! 이야! 가라! 야야! 이쪽으로 옆으로! 옆으로 오고 있어! 막아야 돼! 그나마 앞에 있는 벽수기는 약한 편이라 괜찮은데 딴 애들은 좀 세요. 조심해요.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저 뒤에 있는 구미호가 오고 있어! 구미호는 좀 세요.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 내가 그럼 무기를 좀 가져올게. 자, 이 무기가 좋겠군. 자, 촉. 이거 엄청 센데 이거? 그거 진짜 세요. 완전 못 오는구만. 이거 완전 바리게이트를 잘 쌓아서 그런가 봐. 촉. 야, 이거 열심히 끝이 없는 걸. 아니요, 조금만 더 힘내요. 촉. 됐다. 자, 저기 뒤에 지금 구미호들이 더 있다고. 이제 빨리 저희가 앞으로 가서 촉. 저희들을 무찔러야 돼요. 이럴 수가. 이거 총알이 없는 걸. 오케이. 새로 꺼내와야죠 뭐. 알았어. 자, 오케이. 이 구미호가 죽지 않아. 저기 앞에 있는 건 뭐야? 이럴 수가. 이 녀석들 각기까지 내려오다니. 정말 무서운 녀석이군. 각기를 한번 때려볼게. 와, 각기가 정말 나! 와! 나 죽는다! 신비야, 너무 무서워, 저 녀석! 어떻게든 해봐! 그렇다면 이걸 줄게요! 제가 가져온 요술 바타! 니가 먼저 때리고 와. 왜 나한테 때리라 해? 니가 갔다 와. 요술 바타 내놔요. 이거 신호등 바타니? 신호등 바타예요. 이야! 아마! 야, 죽지 않잖아! 너 완전 잘 싸우는구나. 그럼요. 나도. 자. 와! 신비야, 괜찮니?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각기가 엄청 빠르구나. 저건 뭐야? 저건 뭐냐고? 만티오 코까지 내려다니, 무서운 녀석. 이거 뭐야? 청목격까지 공격을 하잖아. 내 만티코를 먼저 잡자 일단. 만티코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오, 진짜 안 죽어. 와, 만티코. 조심해요. 청목격은 정말 강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나 만티코를 먼저 잡을게요. 잡았어. 오케이. 그 피하면서 잡으면 되겠지? 청목격만 잡으면 돼요. 쏴. 야, 이거 완전 세구나 얘네. 깍! 조심해요. 깍! 조심해요. 좋았어. 신비야, 이 녀석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러다 죽어버리겠다고. 조심해요. 청목 안돼. 아, 빠따를 때렸어. 자, 가져왔어. 따라가. 소환됐어. 이럴 수가. 계속 일로 돌아오다니까. 엄청 강한 녀석이라고. 빠따를 때릴게 내가. 빵. 좋았어. 저 죽어라 청목경. 이 빵. 쏴. 피가 얼마 없어. 쏘라고. 좋아, 거의 다 잡았어. 오케이. 그렇지. 청목경을 죽였다. 드디어. 그러면 그 요괴들을 다 물리쳐서 우리가 세상을 구한 건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끝나지 않았어? 그 녀석이 남았다고요. 아니, 아까 그 녀석 두억신이까지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나와라 두억신이. 무섭을 지러내라. 와, 두억신이야. 이 녀석이 최종 보스로구나. 이 녀석. 감히 내 부하들을 다 잡아버리다니. 하지만 날 어떻게 잡을 거지? 이 녀석들 주제. 아저씨 걱정 마세요.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왔죠. 그렇지, 뭔데 그래? 요즘은 이제 신세대니까 신세대 맞게 핵폭탄. 아니, 야,
아 이게 뭐야? 이건 핵폭탄? 아니 도대체 신비야 도대체 이거 이게 뭔데 그래? 이거 설마 북한에 있는 그 핵폭탄이야? 맞아요 그 핵폭탄이에요. 제가 그 북한에 가서 가져왔어요. 어이 신비야 그럼 어떻게 할 셈이야? 전자통을 어떻게 돌리실 셈이야? 자 이 핵폭탄 터트리면 되는데 자 아저씨 이걸 받아요. 자 아니 이건 뭐야? 이걸 받으세요. 아니 이게 뭔데? 이 핵폭탄을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예요. 핵폭탄 재료라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아니 그 집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알아서 하세요. 여기다가 이걸 모양을 껴놓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맞아요.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빨개졌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터질 것 같이? 이런 장난감으로 날 잡을 수 있다고? 어리석은 인간 녀석들. 아니, 23초 뒤에 터진다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길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 내 정체는 신비가 아니라 김정훈이었다. 이 녀석 허허 내래 두목 시인을 잡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왔다. 여기까지 왔구만. 아이 두목 시인이 10초 뒤에 터진답니다. 날 죽이는 것보다 이 녀석을 죽이는 게 세상에. 세계는 멸망했다.